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거는 챕터 10인데, 10 전에 9-1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만 한게 아니었구나. 오케이. 숨겨놓은 건데, 여기 지금 제가 사실 핵심이라고 해놨죠. 얘가 제일 중요해요.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 주르륵 훑잖아요. 또로하게. 그 훑는 와중에, 텍스트랑은 거리가 멀다, 뭐 문법 위주로 간다, 라는 컨셉으로 갔는데, 얘는 그냥, 레알 텍스트, 그 문법 자체예요. 그러니까 바로 스킬로 연결이 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 당일날에는 이 페이지를 꼭 보셔야겠네.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첫 번째, 틀린 문장 찾기라고 하는 거는 일단 먼저 알아주셔야 될게 26에서 30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6에서 30번. 자, 얘는 2차적 평가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앞에 있는 1에서 25번을 더잘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매달 반복돼서 나오는 문제들 서너 개를 잘해주자. 자, 무슨 말이냐? 이 26에서 30번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파트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법 문제가 이 다섯 문제에 출제되는 게 아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법적 지식이 아니라 훈련된 학습으로 정답을 맞춰야 된다. 네 번째, 본인이 많이 틀리는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자. 그러니까 유난히 본인이 틀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만 열심히 좀 파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먼저, 어순. 문장에서의 단어의 순서가 적절하지 않은 문장을 찾는다. 먼저, 부사의 위치. 자, 부사는 주어, 동사 사이, 문장의 제일 끝, 문장의 제일 앞에 위치한다. 원래 우리 부사하면은 어디든지 위치할 수 있다라고 배웠지만, 그렇지 않고 주어랑 동사 사이에, 그리고 문장의 제일 끝에, 아니면 문장의 제일 앞에, 이렇게 이제 세 군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꼭 챙기면 됩니다. So he made finally a decision. 이러면 이제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He 주어랑 made 동사 사이에 finally made a decision. 이렇게 해야지 맞는다. 그러니까 기존의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주어는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다. No, no. 그렇게. 그 다음에 어형. 질문이 있는데요. 그 예외도 있나요, 그러면? 예외 없는 걸로 하세요. 비동사. 비동사 뒤잖아요. 비동사나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그거 버리세요. 오케이. 아, 이런 깔끔한 거 너무 좋아. 두 번째, 어형. 문장 안에서 각 품사의 위치가 잘못 쓰인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수식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뭐, this jacket goes nice with you. 이런 경우 있죠. nice. 잘못된 것 같지 않은데? no. 동사를 꾸며주니까 이건 뭐냐? 부사가 되어야 되니까 nicely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형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랑 부사 혼돈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형용사랑 부사 혼돈. 세 번째, 스위치. 주어와 동사의 스위치에 주의한다. 자, one of the students.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students. 없으니까 are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뭐다? 학생 중에 한 명이니까 are이 is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명사와 대명사의 일치, 수형 용사와 명사와 일치도 가끔 나온다. 뭐 many apples, students를 뭐 대문을 받아준 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시제, 태. 태는 능동인지 수동인지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확실한 타동사만 의심한다. 이거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실 대부분의 동사는 자동사가 되기도 하고 타동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26에서 30번에 나오는 것들은 뭐 그런 식으로는 출제가 되지 않고 그냥 확실한 자동사, 확실한 타동사가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갖고 이게 자동사인가 타동사인가 이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얘가 the invention created a long time ago. 발명은 창조했다. 뭐를? 목적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된다? was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동사가 이게 타동사인 경우에는 뒤에 명사를 가져온다. 타동사가 비동사가 돼가지고 과거 분사 형태가 되면은 그 뒤에 명사가 오지 않는다. 이런 단순한 걸 좀 물어본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자동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명사가 오지 않겠죠? 심플하게 챙겨주시고. 물론 이제 4형식 하고 5형식 동사는 그 자동사지만, 아니야, 자동사래. 타동사지만 그 수동태가 된다 하더라도 명사가 오긴 해요. 4형식하고 5형식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건 엑스트라로 찍으면 되겠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 일반적인 룰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 먼저 챙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제. 자, 이 시제는 스위치랑 연결시켜서 보시는 게 더 좋긴 한데, 일단 시간 부사를 잘 확인한다 해놓고 난이도 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냐, 이거 이제 구별하기가 가끔이 아니고 자주 못 찾아요. 숨어있어. 그러니까 he has visited Seoul a month ago. 심플하게 만들었는데 일단은 a month ago, 한 달 전에 라고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뭘로? visited로 바꿔줘야겠다. 왜? 과거에 시간 분사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분사 있습니다. 현재 분사를 쓰는지 과거 분사를 쓰는지 이렇게 수식하는 명사를 잘 이해해줘라. 자, 이거는 이제 심플하게 역시 ing 뒤에는 뭐가 나온다? 명사 나온다. 과거분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명사 안 나온다. 일단 이렇게 내용 챙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We have to make a review on the existing product in our company. 자, 얘가 지금 과거분사가 나왔는데 그 뒤에 명사 형태가 올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지금 existing 뭘로 바꿔요? existing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죠. 그 다음에 가정법의 특수시제 일체. 자, if you had taken my advice, you would have been rich now. 자, 이거는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인 양 나온 그 혼합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now가 나왔기 때문에 어디 you would have been이 뭐가 된다? you would be가 돼야겠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 그리고 이제 그 소위 이제 혼합 가정법이라는 이런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가정법이 나오는 경우에는. 다음에 관계사의 종류와 절. 자, they are my students who is very smart. 자, 이거 역시 수일치죠. 수일치 때문에 그들은 나의 학생이다.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가 되니까 who is가 아니라 are이 돼야겠네. 이런 거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형광펜 있습니까? 없는데요. 하지만 이건 있죠. 지워버렸다. 절대 명사. 이거 그 잘 모르고 여기다가 에너지 투자 엄청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명사 관사는 의심하지 말라. 어디에서? 26에서 문법 문제에서 아니 26에서 30번에서는 당연히 명사 관사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해요. 25번까지는. 근데 26에서 30번까지는 이렇게는 안 나오니까 이건 이제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것들 신경 쓰면 됩니다. 동사 위주로. 절대 명사와 관사 의심하지 말라 이거군요. 네. 절대 명사와 관사가 아니고 절대 명사가 뭔가 해. 자, 이렇게 한 페이지로 깔끔하게 딱 끝났고. 자, 그러면은 틀린 문제 찾기 한번 해보시고. 포인트 또 나왔네요. 정리 가봅시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세뇌 문제가 항상 나오는 문법 유형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어순. 그 중에서 의문사, 뭐 부사의 위치, 부사가 어떻게 주어 동사 사이에 온다, 문장이 앞에 온다, 문장이 마지막에 온다. 그 다음에 동사, 수, 태, 시제. 이게 단수냐 복수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뭐 능동태냐 수동태냐, 그 시제가 이제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아니면 현재 완료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어형, 형용사 부사 운동, 그리고
이제 정동사랑 그 준동사 있죠. 특히 분사가 이제 본동사랑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잘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관계사, 뭐 가정법, 분사구문, 비교체사 이런 게 돌아가면서 이제 하나씩 나온다고 보면 되겠고요. 명사근사는 이거 어떻게 하자? 신경 쓰지 말자. 그리고 조동사, 접속사, 전치사가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선생님 슬림하게 해주세요라고 여쭤보신다면 다이어트를 시켜드리면 얘네들 일단 이세 개부터 일단 이렇게 세 개부터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저의 뇌 용량이 이것을 감당하고도 남을 정도로 똑똑해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관계사, 가정법, 분사구문, 비교체사. 오케이? 예, 네. 그렇게 가시면 돼요. 됐습니까? 따라 하체를 누르시고 네. 종강이 다가오니 네, 사랑을 시작했어. 담아. 자, 그러면 기출 문제 변형 문제 풀어보시고, 드디어 챕터 10. 자,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조금 전에 언급한 거랑 같은 패턴이에요. 어순. 어순은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 특수구문이 원래 이제 길게 나와 있는 거를 이걸 쪼개갖고 앞에다 배치해서 지금 일부가 빠지고 나머지가 지금 나온 패턴입니다. 자, 강조, ED 있을 때 강조, 강조하고자 하는 거 집어넣으면 된다. 근데 강조의 조동사 두 있고요. 기타 부분, 생략하는 거. 생략 요소는 은근히 그 출제가 잘 되죠? 1에서 25번 사이에. 봐주시면 되겠고. What should I do? What shall I do now? More to so. 동격. 공통관계. 오케이. 삽입. 콤마콤마로 삽입되는 거. 자, he's, as it were, a grown-up baby. 이거 그냥, 일단 해석이 잘 모르겠다. 그냥 암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는 다큰 어른이다. 뭐예요? 다큰 애기다. 애어른이다. 그, as it were, 말하자면. 이거 이제 해석하려면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냥 이제 암기하면 됩니다. 단어같이.말하자면 He seldom goes to the movies. 그는 영화 보러 거의 안 간다. 어떻게? If ever. 간다 해도. 이런 거 챙겨주시면 될것 간다 해도 거의 극장에 가지 않는다가 무슨 말이에요? 같아요. 안 가는데 간다 해도 거의 안 간다. 아, 안 가는데 간다 해도 그 간다. 다음에 필수 문법 점검 문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스텝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문장 채워넣기 위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중학교 수준이에요.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 2. 자, do you think, believe, suppose 뭐 이런 거 의문사처럼 같이 나온다. 그러면 의문사가 어떻게 앞에 나온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ow 형부 주동, what a 형용 주동. 갑자기 죄책감 오네요. 왜 그렇다? 왜 감탄문은 어순이 두 개예요? 감탄문 어순이 두 개인 이유. 감탄사가 두 개니까. 자, 일단은 강조하고자 하는 주체가 달라요.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how를 쓰는 거고, 명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what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어는 경제성의 원리를 도입을 해요. 그래서 불필요한 그런 문법이나 어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라지고 사장됩니다. 근데 감탄문의 어순이 두 개란 말이지. 하나하고 충분하면은 굳이 두 개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두 개가 있느냐? 하나는 형용사 부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명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what과 how 두 가지의 패턴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관부혁명, Mary Long Trip. 또 이거는 so 형용사 명사 기억날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건데 소유격 그 형용사 명사. 그때의 so는 그냥 so 아닙니까? 같은 so예요. 소유격 형용사 명사나
소형 형사, 소형아 명사나 어순이. 아 그렇게 보면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소 소형아의 소 형용사 어잖아요. 네. 소유격 형용사 미사 이건. 아 네. 다른. 아, 가, 네. 같은 소잖아 소. 저의 뇌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 두 개가 섞여서 그러면 분명히 소유격 형용사 어가 된다고요. 어. 이거 소유격도 소형 명이니까. 이건 작은 혁명이에요. 저 웃긴 게 이런 이상한 암기법이 기억이 제일 잘 나는 게 이상하니까.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명사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여러 개 올 때 서수, 수, 판단, 크기, 색깔 원료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Can you see those two pretty young those two pretty tall American girls? 이거 그거 얘기한 건데. 네. 다음에 이따 강조구문 이러려니 이러려니 보시고 생략. 같은 어구 반복될 때 반복을 피하려고 반복되는 어구는 생략하거나 다른 말로 대용한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언급된 동사 어구가 조동사 뒤에서 반복될 때 조동사가 그 동사를 대신 받는다. 요게 지금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Tom wanted me to go to the library, but I couldn't go to the library. 이거 문제 형태로 자주 나와요. 생략. He asked me to stay home, but I 뭐예요? couldn't예요? couldn't예요? 잠깐만요. He asked me to stay home, but I couldn't. couldn't죠. 왜? 조동사가 받아주니까.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앞에서 언급된 동사 어구가 본동사 자리에서 반복이 될 때 대동사 둘을 쓴다. He suggested that I clean the room.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I랑 clean 사이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원래 I should가 원래 들어갔죠. I should clean the room. And I did. And I cleaned it. 뭐예요? 이거죠. Did it. 앞에서 언급된 동사 없고 본동사 자리에서 반복이 될 때 대동사 둘을 쓴다. 이 문법상. 책임지세요? 오케이. 세 번째. 앞에서 언급된 동사 어구가 to 부정사로 반복이 될 때 대부정사 to만 쓴다. 단 비동사는 남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예문 보니까 I had to stay up late studying although I didn't want to do want to. 뭐예요? Although I didn't want to stay up late studying. 이건데. to예요? to do예요? to. to만 갑니다. 이거 되게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 문제 나왔었네. Tend to. 그 다음에 I'm not interested in soccer now. 나 지금은 축구에 관심 없어. But I 예전에는 축구에 관심이 있었었어요? But I used to. But I used to. 이거 알았으면 맞추면. 어? 비동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Used to be. Am이 왜요? 비동사는 남는다. 그거 B까지 들어가야지. 비동사는 왜 남는 거야? 이런 거 너무 쉬워. 됐지로. 그 다음에 아래 동사 뒤에 앞에서 언급된 문장이 반복될 때 긍정문은 so, 부정문은 not으로 대신한다. 당연한데? Be afraid, hope, think, suppose, guess. 이런 것들 뒤에. 자, will it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까? I hope so. I hope not. 이렇게. 간단하겠네요. 자, 그러면 테스트 11개 풀어주시고 스텝 2가 지금 끝나 스텝 3 갑니다. 다시 한번 내용 정리 가보죠. 뭐 이거 방금 게 수였네? 보니까 포인트 1.
앞에서 언급된 동사구가 조동사 뒤에서 반복이 될 때 조동사가 그 동사를 대신 받는다. 여기 이제 또 해놨어요. 다음 비동사 넣는다. He asked me to stay home, but I couldn't. 가능하죠? 두 번째, 앞에서 언급된 동사구가 본동사 자리에서 반복이 될 때 대동사 두 쓴다. He suggested that I clean the room and I did. 오케이? 앞에서 언급된 동사구가 to 부정사로 반복이 될 때 대부정사 to만 쓴다. 다음 비동사 넣는다. I had to stay up late studying although I didn't want to. 여기서는 비동사 아니죠. Stay up although I didn't want to stay up late studying. 요거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들. Be afraid, hope, think, suppose, guess. 이런 동사들 뒤에 언급된 문장이 반복되면은 긍정문은 so, 부정문은 not 으로 쓴다. 자, will it rain tomorrow? I hope not. 내일 비 안 오길 바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는 as, so, to, how인데 소형화 생각하시면 되죠. so, 형용사, 명사. 네. 그래서 I talked with a nice boy. 그러면 이거 how 형용사 잠깐만요. 아니 how beautiful you are. 그 형용사 주어 동사 어떻게요? 틀렸어요. How nice you are. 보이 이기가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요? 왜? How 형용사 부사 명사니까. 아 nice를 수식하는 거죠? How 명사. 조동사 아니군요. 됐나요? 네. 다시 소형화. 소 형용사 소 형용사 명사. 이 so 자리에 뭐가 들어갔다? how가 들어간 거. as, so, to, how니까. how, 형용사 nice, a, 명사 boy. how nice a boy. 오케이? 그 다음에 such a 혁명이죠. 그러한 혁명. I talked with a nice boy. what a? 혁명 주동이죠? 이건 어떻게? what a nice boy. nice boy. he is.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생략하고. 됐나요? what a nice boy. 그래서 such what quiet letter. 이런 거 이제 같이 챙겨줘야겠다. 그 다음에 부사, 더, 명사. three times the size. 배수, 그니까 이 명사 자리가 이제 배수, half, double, all 맨 나온다는 거. 강조구문, it is that 나왔는데, 그 요 사이에 이런 것도 들어간다. So I met his friend yesterday. 어저께 그 친구 만났어. His friend가 강조되려면 it was his friend that I met yesterday 나온다. 뭐 별거 없네요. 포인트 9. 의문사절이 문장 안에 들어갈 때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어순이 된다. 자, what is the purpose of this meeting? 이 미팅의 목적이 뭐야? Do you? 어떻게? Do you know what the purpose of this meeting is? 이렇게 어순 바뀌는 거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의문사절이 do you think을 합친다. 그럼 당연히 의문사가 앞으로 튀어나온다. 왜? 뭐 think는 yes or no로 대답 못하니까 여기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러 품사가 함께 명사에 수식하는 경우에 어순을 잘 이해해라. 뭐 관부혁명, a very long trip, 그리고 소혁명, 작은혁명, his particularly interesting job. 이런 것들 문제로 넣으면은 굉장히 이제 어렵게 사람들이 느껴요. 그래서 챙겨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명사 앞에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가 여러 개 올 때 어순을 이해하자. Can you see those two pretty tall young, 뭐야, American girl, 요거. 나도 헷갈리네. Can you see those two pretty tall American girl? 여기 뭐 하나 빠졌다. 친구 빠졌네. 우리 그 수업했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은 나는데 순서는 기억이 안 나요. 그거랑
그 멀리서 점점 앞으로 가면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순서수 뭐 판단, 크기, 길이, 색깔 완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였고요. 근데 요건 요새 좀 못 본 것 같긴 한데. 자, 그리고 기출 변형 문제가 드디어 10문제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숫자 프로. 하나만 찍어주세요. 조식 고. 응? 지금 풀라고요? 아니 프로 숫자 프로. 하나만 찍어주세요. 제가 풀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1부터 10 중에 1번 해보세요. 1번? 어쩌고 with Lisa, I'm not sure, but lately I've noticed that she seemed upset. Are you what is wrong? 이건 당연히 아니고. What do you think is wrong? A. 응? A. 맞아. What do you think 한 다음에 그 다음에 that is wrong with Lisa. Lisa가 잘못된, 그러니까 Lisa가 그지 같은 거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나머지 세 개는 뭔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근데 저 오늘 수업 내용 중에 가장 충격받은 게 How nice a boy. 아 이거 너무 충격적이야. 원래 충격적인 게 기억이 잘 남으니까 How nice a boy. Great. 그러면 1번 답은 A가 되겠고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여기까지.